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관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네, 어리석은 사람은 권력의 이 막강한 영향력을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그 향기름을 다 못 쓰게 하듯이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또는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참 쌓아 올린 어떤 그 공적이라 그럴까요? 어떤 귀한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을 솔로몬 전도자가 보니까 도처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허망하고 힘 빠지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아주 귀한 그 뭐 소위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지만 공든탑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열심히 뭐 잘 살려고 노력해서 귀한 것들을 쌓아봤자 뭐 하느냐.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데 참 인생 허무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지탱되어 왔느냐. 우매자들에 의해서 지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이 쌓아온 수고가 역사를 지금까지 그래도 지탱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당파 싸움하느라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이제 또 팔아 먹은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참 나라 하나를 그렇게 했지만 또 김구 선생이라든가 또 누구 이렇게 참 지혜로운 자,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전도자는 적은 우매함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좋은 일들을 이루어놨는데 이 우매자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에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하니까 허망하다는 겁니다. 마치 한 방울의 독이 물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적은 누리기 온동이를 발효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기도와 수고로 쌓아놓은 공동체나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럴 때 이제 더 깊은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만 있으면 된다. 지혜롭게 일만 하면 반드시 된다. 그런데 될 때도 많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겸손히 여기서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어제가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 지혜의 한계를 늘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결코 섞일 수가 없을 만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결국은 다 드러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에 통치자가 잘못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할 때 함부로 성내면서 나가버리지 않고 공손하게 인내하면서 처신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같으면은 통치자 앞에서 그 돌대가리 같은 계획과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확 문을 꽝 닫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일 못하겠어 하고 확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 없이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를 말아먹든지 하겠는 상태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든가 지금 화낸다고 하면 오히려 뭐 자기가 화를 입고 일은 일대로 안 될 테니까 이 일을 잘 바로잡으려면 지금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지금 시기다. 그러면서 아주 절제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잘못한다고 그걸 바로바로 그때그때 욱하는 마음으로 막 권력자에게 대들고 권력자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를 해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또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자격 있는 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자격 없는 자가 오히려 득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반면에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고 여기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정말 주인의 자리라는 것은 이거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에는 건강한 질서와 원칙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막 혼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되니까 그동안 그때는 뭐 예를 갑자기 드는 거는 막 군사훈련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참 군인들의 기강이 엉망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참 어리석은 대통령이 세워졌어도 그래도 망하지 않은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면 막 그 아파트값도 얼마나 막 그 당시에 막 오르고 여러 가지로 막 그 코로나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얼마나 많은 그 중소 상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뭐 또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못 찾고 복종할 권위가 없는 사회로 막 전락합니다. 그래서 화염병 들고 막 길거리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막 사회가 막 어지럽지요. 그래서 지혜와 통찰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통치자, 그냥 총의 힘으로 권력을 붙잡고 막 어리석게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고 사적인 감정으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혐오하면서 폭력에 폭력으로 막 맞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민주주의라든가 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튼 한동안 막 질서가 파괴되고 막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은 자가 통치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 결과마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늘 생명과 풍요와 형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잘 다스린다고 했는데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든가 뭔가 악인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악인이 그것을 방해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항상 그 결과가 좋게 떨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참 지혜롭게 했지만 해를 입거나 위험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을 떠내는 자가 그 상하게 되어지고 뱀을 이렇게 다스리고 재주를 피우게 하는 사람이 뱀에게 물리기도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이 얘기는 결국 지혜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도 그 결과가 잘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지혜는 소용도 없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종종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는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딘 철 연장을 막 힘들여 쓰기보다는 연장을 잘 갈아서 쓰라 이게 이제 지혜죠. 지혜가 없으면 계속 손발이 고생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뱀을 부리는 사람도 지혜를 소홀히 여기고 신중하게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뱀을 다루지 않으면 물릴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늘 하던 일인지만 거기에 지혜와 기술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해를 당하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 지혜롭게 살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지혜롭게 일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지혜의 한계, 인생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라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운 머리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일을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이 어리석은 자는 결코 섞일 수 없을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지혜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김구 선생님이나 이 나라를 잘 이끌려고 참 지혜자가 그렇게 했지만 고난을 당하죠. 어떤 악인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뭐 또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살해하고 암암리 암살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혜만이 우리 인생에 참 생명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 얄팍한 이제 처세술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하되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원하던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한마디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인생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장중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든 저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라고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민족적으로는 조상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으며 북쪽은 또 김일성 3대 세습으로 또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천교회와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교회 안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소문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이 참 방황하고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참 영혼이 갈급해 있고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어 일어나며 온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놓은 것들을 깨닫고 교회가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의지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오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문의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도 한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와 또 우리가 저금통에 물질을 하늘에 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아끼려 하는 마음으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몸짓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오시고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으셔야 됨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갈수록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연말에는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에 가득 들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